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조금 분노하실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네, 여러분, 프랑스 사람들이, 물론 뭐 프랑스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 사람들이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니들은 왜 개를 먹느냐, 개고기를 식용으로 하느냐, 막 하면서, 그죠? 막 야만스럽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프랑스 사람들이 하는 짓 보면 이 사람들도 별좀 되게 잔인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그죠? 여러분, 접착제를 사용해서 새를 사냥하는 전통이 프랑스에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근데 다행히도 접착제 새 사냥을 프랑스가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환영하고요, 이 소식을요. 이렇게 보면 다행이네, 그죠? 다행이네. 지금이라도 금지시켰으니까, 그쵸?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잔인한 짓을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동아일보에서 가져온 기사입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자, 이렇게, 보세요. 이 작은 새들, 이거. 무슨 새를 잡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뭐지? 가만있어 봐. 유럽에서 되게 자고새? 자고새라는 새가 되게 유명하던데, 보니까, 그죠? 자고새를, 프랑스에서 보니까 올리브유에 담궈가지고, 통조림처럼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숙성시켜가지고, 먹으면 되게 맛있나 봐요. 그래서, 자고새 요리가 유명한데, 그런 거 잡으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작은 새까지. 그죠? 이렇게 지금 휘말려드는 것 같아요. 볼까요, 한번? 최근 접착제 사냥 금지를 밝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사냥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닥쳤다. 뭐, 사냥단체, 이 사람들은 이제, 이게 돈벌이가 되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환경단체가 조류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집권당 전진하는 공화국 일각에서는 지지층인 사냥단체와 척을 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서 프랑스 전체가 찬반 논란으로 뜨겁다. 아, 프랑스도 참, 이런 거 보면은 좀 이게 뭐 세계 최고의 선진국인가 하는 생각이 뭐들 때가 있어요. 가끔 보면 그죠? 네. 마르세유, 니스 등 남동부에서는 오래전부터 엽총 대신 나뭇가지에 초강력 접착제를 발라서 새를 잡는 방식이 선행했다. 성행했다. 새가 벗어나려 할수록 더 많이 달라붙는다는 점을 이용했다. 아이고, 이 새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유럽연합 EU에서는 유럽 내 조류의 32%가 멸종 위기에 처했다는 이유로 1979년부터 접착제 사냥을 금지해왔다. EU는 지금 그런데 프랑스는 좀 미온적이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연간 4만 2천 마리의 새가 이 방식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EU 차원의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서서 이제 프랑스에서 어쩔 수 없이 접착제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8월 27일 날 밝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사냥단체가 힘이 센가 봐요. 보니까 그죠? 프랑스는 프랑스가 유럽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냥에 관대한 이유는 중세 시절부터 사냥이 귀족 사교 문화의 핵심 수단이었던 전통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정부 허가를 받은 사냥꾼이 103만 명이나 된다. 각종 사냥 협회가 8만 개에 달할 정도로 정치적 입김 또한 세다. 아니, 그런데 이거 뭐 그래 이런 전통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동물을 이렇게 쏴 죽이면서 그렇게 즐거움을 얻고 싶을까? 참나 이런 생각이 드는 항상 그쵸? 아유, 참.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은 집권 첫 해인 2017년 파리 남서부 샹보르성 사냥터에서 사냥단체 회원들과 자신의 40번째 생일을 같이 보냈을 정도로 친분이 두텁다고 하네. 압력을 넣기도 쉽겠네, 사냥단체가, 그죠? 예, 그래서 사냥단체들은 대규모 시위를 통해서 압력을 넣을 거라고 전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새를 접착제로 잡는 거, 이런 거는 빨리빨리, 그쵸? 규제를 해가지고, 해야 된다. 동물 보호의 측면뿐만 아니라, 동물의 어떤 그런 고통을 너무나 이렇게, 그죠? 하는 이런, 잔인한 방법으로 하는 이런 거는 빨리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또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